신났어. 어우, 신났어. 어, 물냄새 맡았나 봐요. 물냄새 맡았네. 어우, 어우야, 무조건 들어가는구나. 그만! 어째? 물 말고? 내 친구들은 물 좋아하지. 야, 근데 어떻게 물만 먹을게 저렇게 들어가지? 신기하네. 아직 물만 아직, 얼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직. 아직 본능 안에 있어요. 어이구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조심하셔야지, 저 넘어진다. 한 겨울 여기 진짜 눈 쌓였을 때도 패딩 두 개 껴입을 정도인데도 얘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망했다. 보스 일로 와, 빨리 와. 보스! 저희도 놀랬어요. 얘가 이 정도구나. 보스한테 갈래? 홈탱, 보스, 보스. 관심이 없어. 탱아. 그냥 저런 스트레스 푸는 거. 어디가 어디? 돌아. 바다에 들어간다요. 입수한다. 가자. 가자. 이쪽. 고! 어우. 야, 이렇게 해서 힘 다 빼면 되겠네. 저쪽. 고! 어우, 신난다. 수영할 때는 아예 안 봐요. 그냥 공이랑 수영만 있으면 그 자극점이 너무 세가지고 뭐 사람이 지나가든 뭐하든 아예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같이 운동하네. 좋은 방법인데요? 훌륭하죠. 수영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관절에도 좋고. 네. 아이고야, 아직 멀었네, 갈라는.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? 계속 왔다 갔다 했지. 어. 안 지쳐. 이제 오빠가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오빠가 해줘야 돼. 먼저 줘, 보스야. 그렇게 좋아? 보여봐. 오, 집중 잘하는데? 또 가. 이거 언제까지 던져야 돼? 이제 가자. 너무 힘들다. 어, 이제 진짜 가야 돼. 어, 뭐지? 뭐야? 뭐야? 누구지? 어? 신난다. 아, 여기네. 왜지? 뭐지? 아이고. 저번에 자꾸 사고 또 나고. 아, 왜 자꾸 다칠까? 너무 약간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냥. 버스 들어갈 중이야. 네. 박혔어요? 헤드가 살짝 틀어져 나갔어요. 박수리긴 할 거예요, 얘가. 얘가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네. 네. 옛날 해변에서 놀다가 이런 적이 진짜 처음이라. 근데 네. 그 많이 다쳐오긴 한데. 아, 진짜. 아,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. 당분간 오래 있는 거 같지 않게. 수영도 안 되고. 그렇죠. 한 2, 3일만. 힘들다. 보스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. 선생님, 든든한 보호자? 교감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?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, 지금 보스한테는.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
콕콕 찝어주시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강영욱 선생님, 안녕하세요. 탱이버스 엄마가 이렇게 힘듭니다.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. 꼭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